현재 274페이지에서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이고요. 요거는 이제 뭐 한 문제가 나오는데 자주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가끔 나오고 나오면 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서 정리하기는 쉬워요. 일단 제목을 외우는 건 아니죠. 제목이 너무 기니까. 이게 어떤 제도인지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런 제도죠. 예를 들어서 갑이 매도인, 매수인, 을이 기업공인중개사. 양쪽으로 중개계약 체결하고 중개에서 매매계약 성사시켰고, 자 요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개 완성이다 하는 대로 있어요. 중개 완성. 중개 완성. 계약서 쓰면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쓰면 하는 일 끝난 거예요. 중개 완성. 우리 입장에서. 근데 매도인 매수인은 완성된 게 없다. 계약서만 달랑 쓴 거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이지. 돈 들어가야죠. 중도금 들어가야죠. 잔금 들어가야죠. 등기 관련 서류 줘야지. 우리 입장에서야 완성이라고요. 또 매수인은 입장이 조금 불리해요. 돈을 먼저 주니까. 계약금은 계약서 쓸 때 줬어요. 중도금 선이행 먼저 주고 잔금은 동시이행. 근데 실상 먼저 줘야 돼요. 물건 파는 사람은 입금 확인되면 물건 주는 거니까. 돈 먼저 물건 먼저 주는 사람이 없다고. 돈 다 들어오면 확인되면 물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잔금도 실상 먼저 줘요. 그래서 돈 다 줬어요.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들어갔대요. 물건 받고 상관이 없는데 돈만 들어간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가 된 거죠. 돈만 들어갔고 계약 해제 그런 상황. 그럼 어떻게 해야죠? 돈은 다 들어갔는데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가서 머리끄댕이 잡는다 그냥. 2번 돌려받는다. 2번 돌려받는다. 돌려받아야죠. 근데 1번도 땡긴다고. 1번도 가서 일단 잡고 싶어. 이상하게. 왜? 안 줄 것 같아요. 느낌이 이상하게. 그죠? 뗄 것 같으니까 그냥 잡고 싶다고 머리끄댕이를. 근데 먼저 잡으면 안 되죠. 순순히 줄 수도 있으니까. 안 주면 그때 잡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고를까봐 얘가 돈을 떼일까봐 기업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내가 내 이름으로 은행에 넣어놓을게. 이제 은행에 보관하고 있다가 기업공인중개사가 얘가 이제 물건 주면 돈을 얘가 이렇게 주고 그 전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 기업공인중개사가 돌려주면 되고 얘가 머리끄댕이를 안 잡아도 되는 거잖아요. 얘가 돌려주면 되니까 매도인이 직접 주는 것보다 기업공인중개사가 돌려주는 게 훨씬 더 쉬워 보이니까 이 제도가 있다. 그래서 제목이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에요. 계약이 해제가 되고 반환 돌려받을 때 쉽게 돌려받고자. 그러니까 계약 해제되고 돈을 안 떼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꼭 그러면 기업공인중개사의 이름으로 은행에만 넣어놓을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공인중개사 명의가 예치명의자. 은행은 예치기관을 말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따로따로 외우고 있는 게 핵심이에요. 문제는 거의 여기서 나오니까 대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자, 예치명의자 이렇게 하죠. 기업공인중개사 기업공인중개사 명의로 되고 은행 명의로 되고 보험회사 명의도 되고 신탁업자 명의도 되고 채신관서 명의도 되고 우체국이에요. 공제사업자 협회예요. 공제사업은 보험사업이고 전문회사 이런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대요. 어떤 회사인지 관심 끊고 그런 회사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은행에 예치할 수 있고요. 공제사업자 협회예요. 보험사업이고 그리고 신탁업자에 맡길 수 있고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채신관서죠. 은행에 넣어놓나 우체국 예금통장에 넣어놓나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공제사업이 보험사업이니까 보험회사 들어있죠. 공제사업 보험사업 같은 거니까 공제사업자 보험회사 같은 역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름으로 여기다 넣어놓으면 되고 기업공인중개사가 꼭 은행에만 그게 아니라고요. 다른 데 넣어놔도 되고 꼭 자기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여도 된다고요. 그래서 예치명의자 예치기관을 따로따로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면 예치명의자 이렇게 하죠. 어떻게? 리듬을 타서 기업, 은행, 보험, 신탁
최신 공제 전문 회사. 아이 분위기가 다운된다고 또 이게 축 처지잖아.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하는 거. 대한민국 박수. 짝짝짝짝짝 은공 최보신 은공 최보신 대한민국 같은 거예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쫙 이어서 두 가지를 다. 사람 너무 빤히 쳐다보는 거 아니라 그랬어 제가. 뭐 하려고 그러면 꼭 쪽팔리다고. 대단한 거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개업 은행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개업 은행 보험 신탁 최신 공제 전문 회사 짝짝짝짝짝 은공 최보신 대한민국 같은 거라고요. 다 같이 해볼게요. 실판 보시고. 자, 시작. 개업 은행 보험 신탁 최신 공제 전문 회사 짝짝짝짝짝 은공 최보신. 잘하셨어요. 잘하신 거예요, 그 정도면. 근데 문제는 이거를 지우고도 할수 있을까? 이게 문제지. 순간 멘붕? 해볼게요. 자, 시작. 개업, 은행, 보험, 신탁. 최신 공제 전문 회사. 짝짝짝짝짝. 잘하셨어요. 한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 짝짝짝짝짝. 은공 최보신. 그거만. 예치 기관만 잘 기억해도 충분해요. 예치 기관에다가 기업공인중개사 전문회사 집어넣으면 예치 명의자가 돼요. 그럼 여차하면 한 가지만이라도 정확하게 예치 기관만 짝짝짝짝짝 은공 최보신 보니까 274페이지에서 이제 의의 보시면요. 의의 동그라미 1번만 잘 보시면 돼요. 2번, 3번은 제가 내용을 풀어놓은 것뿐이니까. 1번 거래 안전 보장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게 돈을 안 떼기 위해서 필요한 때,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계약 이행, 거래 계약 체결될 때까지 X죠. 계약 체결은 이미 됐잖아요. 매매는 이행 문제예요. 돈 들어가는 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싹다 임대차에서 보증금도, 또 중도금 만도 되고 잔금 만도 되고 계약금 만도 되고 다도 되고 싹 다. 잔금도 가능하고, 권고할 수 있다. 권고 권장은 의무가 아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거래 계약 체결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 완료될 때까지. 3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가능하고 예치 권고 제도고 임대차도 가능하고 요 제도가. 4번 거래 당사자 거절할 수도 있죠. 서로 간의 의무가 아니에요. 양가로 2번 예치 명의자 개업 은행 보험 신탁 최신 공제 전문 회사. 양가로 3번 예치 기간 짝짝짝짝짝 은 없어. 은이. 예, 은이 없어. 근데 그게 문제야. 동그라미 1번 금융기관 가로하고 은행 콤마 찍고 최신 거서 적어놔야 돼요. 은 하려고 그랬더니 없잖아요. 짜증나게. 금융기관 은행 같은 거다. 은행법에서 금융기관을 다 은행으로 바꿔놨는데 우리말 안 바뀌었어요. 예? 같은 거고,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최신관서니까. 금융기관 뒤에 가로하고 은행 콤마 찍고 최신관서고. 2번 공제사업자 뒤에다가 보험회사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럼 이제 된 거죠. 짝짝짝짝짝 은공 최보신. 그게 됐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참고 밑에 양가로 4번 계약금 등 사전 수령은 이거죠. 미리 받는 거예요. 매도인, 임대인, 이 사람들이 돈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매수인 임차인은 돈을 주는 거고, 매도인 임대인이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돈이 필요해서 토지를 팔았는데 돈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대요. 그럼 짜증나니까 그냥 미리 받는 거예요. 등기 관련 서류 주기 전에 미리 받는다. 매도인 임대인이, 매수인 임차인이 아니라. 이렇게요. 그래서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매도인 임대인 키워드만 잘 보시면 돼요. 매수인 임차인이 아니에요. 물론 동그라미 2번에 제가 다 써놨어요. 매수인 임차인 X, 매도인 임대인이 계약금 등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가 당해의 계약을 해제한 때는 계약금 등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이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 동그라미 보증서가 필요하대요.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주고 돈을 미리 받아가는 건데,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두 군데,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 그냥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보증보험회사.
이 두 군데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누구에게 예치 명의이자 예치 기관이 아니에요. 예치 기관은 그냥 보관하고 있는 장소일 뿐이에요. 예치 명의자. 그래서 키워드 세 가지를 잘 보자. 매도인, 임대인. 돈 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매도인은 부동산을 팔았으니까, 임대인은 빌려준 사람이니까. 네. 보증서가 필요한데 이 보증서 내용은 돈 준다는 내용이 보증서예요. 돈을 받아간 사람이 계약 해제가 되고 반환을 안 하면 보증서를 발급한 우리가 줄게. 그런 내용이 보증서를 누구에게? 예치 명의자에게. 예치 기관이 아니라 예치 명의자에게. 키워드만 잘 보시면 된다. 그렇게요. 됐고. 동그라미 2번, 3번만 또 잘 보시면 되고. 박스 2번. 기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한 경우죠? 양가로 1번. 필요한 사항 약정은 그닥 의미는 없어요.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와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래요. 양가로 2번. 분리관리 통장 따로 만들래요. 양가로 3번. 인출 제한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없대요. 지 마음대로 뺐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인출 불가는 아니에요. 동의 없이 인출 불가. 동의 얻으면 인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양가로 4번. 별도로 보험 들래요. 중기업 할 때 개인 1억, 법인 2억 그거 말고 따로 보험을 또 드는 건데 보험 금액은 예치한 금액만큼. 10억 예치했대요. 10억만큼 보험 들래요. 5억이래요. 5억만큼. 예치한 금액만큼. 보험은 보증보험 공제 공탁 셋 중 한 가지인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양가로 4번에 첫 번째 줄 맨 옆에 보시면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한 금액이죠. 10억 예치했으면 10억, 5억이면 5억. 그렇게 개인 1억, 법인 2억은 중기업 할 때 드는 보험이고 그거 말고 별도의 보험을 또 들어라. 근데 이 양가로 4번 얘는 누구 명의일 때 보험 들란 얘기예요? 기업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할 때 보험 들란 얘기예요. 은행 명의다 보험 드는 거 아니에요. 기업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할 때 보험 드는 거다. 그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만. 핵심은 뭐다? 예치 명의자, 예치 기간만 잘 나누자. 한 가지만이라도 정확하게 예치 기간만이라도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그것만이라도 그럼 된 거고. 이제 보칙으로 넘어와서 보칙 277페이지에서 보칙 보충적인 규정 그런 말이죠. 보칙은 업무위탁 독자적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한두 지문 꼽사리. 얘는 또 업무위탁 두 가지가 있는데 박스 2번에 교육이 있고요. 넘겨보시면 자격시험이 있어요. 두 가지 업무위탁이 있어요. 두 가지 비교해보면 아랫사람들이 차이점이 나요. 특히 학교, 대학 또는 전문대학 학교 교육에는 있어야죠. 학교가 교육기관인데 교육에는 있죠. 근데 시험에서는 없어요. 그 차이점. 학교가 교육에서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서 교육을 할 수는 있어요. 학교가. 근데 시험에서는 학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8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위탁받는 기관에 1번 협회가 있고 2번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있지만 3번 학교 X 적어놔야죠. 학교가 없다. 자격시험에서는 아랫사람들 비교해보고. 그리고 교육 위탁이잖아요. 교육 실무교육만 업무위탁이 가능하다. X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다 업무위탁이 가능해요. 세 가지 교육 다. 예방교육은 당연히 안 돼요. 예방교육은 실시할 수 있다. 한 적도 없어. 업무위탁도 없어요. 근데 세 가지 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세 가지 교육은 업무위탁이 가능해요. 근데 그 아랫사람에 학교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278페이지에서 양가로 3번 보시면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인력, 시설 기준. 자, 이제 교육 실시하는 기관이에요. 교육 실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1번 강사, 동그라미 2번 강의실. 교육 실시하는 기관은 강사랑 강의실이 필요하다. 동그라미 1번 강사는요. 기업부터 비읍까지 묶으시고 공부 잘하는 사람. 그죠? 끝. 2번 강의실은 한 개소 이상 면적 제한이 있네. 50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대략 몇 평 되는 거예요? 15평이죠. 0.3025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있고 이상 돼야 돼요. 너무 작으면 안 되고 밑에다가 중개사무소 X.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어요. 강의실 면적 제한이지.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으니까 50제곱미터 이상 밑에다가 중개사무소 X. 중개사무소가 아니다 이거는. 강의실 면적 제한. 그리고 이제 혹시 몰라요. 그 동그라미 1번에서 기역부터 비역까지 해서 미음을 보세요. 공무원 몇 급 이상? 7급 이상. 7급 공무원. 9급 X. 7급은 돼야 돼. 물론 9급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7급은 돼야 된다고. 5급은 조금 우리가 부담스러워. 5급은 그죠? 아, 7급이 좀 적당하잖아. 영화도 있고 7급 공무원. 드라마도 있었어요. 7급 공무원. 모르시더라고? 주원 나왔던 드라마가 있었어. MBC에서 최강이랑. 기억나시나요? 망했어. 폭망했어. 그래서 기억이 안 나. 드라마도 있었어요. 7급 공무원. 그리고 위에 보시면 리을 변호사 밑에 비읍은 다른 자격증 다 나와요. 변호사만 빼고 있어요. 다른 자격증은 다 이렇게 뭉뚱그려 놨는데 변호사만 뺐어요. 변호사가 제일 좋다는 생각이. 실제로 좋은지 모르겠지만 좋대요. 좀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변호사 따로 뺐어요. 변호사만 실무 경력 2년, 다른 자격증은 3년. 좋은 걸수록 실무 경력이 짧아요. 자격증만 있다고 다 강사되는 거 아니에요. 실무 경력 필요한데 변호사가 좋으니까 2년, 다른 건 3년. 좋은 걸수록 실무 경력이 짧다. 똑같은 게 그 위에 니은, 디귿도 적용이 돼요. 니은 전임 강사, 디귿 석사예요. 전임 강사가 더 좋아요. 전임 강사는 석사 따고 박사까지 수료한 거예요. 박사 논문이 통과가 안 된 거지. 왜? 요게 필요해. 박사 통과되려면 요게. 요거. 큰 거 몇 장씩 있어야 되는데 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니겠죠 설마. 그래서 어쨌든 전임 강사는 박사 과정 수료하고 이제 박사 논문 통과되면 박사 되는 거예요. 대학교 강의한다고요.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석사는 2년 했고 얘는 7년 했는데 최소. 박사 과정 한 5년 되니까. 그것까지 수료했다고요 지금. 더 좋은 거니까 경력이 짧잖아요. 2년. 전임 강사 2년. 석사는 3년. 좋은 걸수록 경력이 짧다고요. 그럼 박사를 땄대요. 어떻게 되죠? 경력 필요 없어요. 바로 돼. 기억에. 박사는 바로 되고. 박사인데 경력 필요 없고. 전임 강사 실무 경력 2년. 석사가 3년. 전임 강사가 더 좋으니까. 변호사가 다른 자격증보다 조금 더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2년. 다른 건 3년. 공무원은 7급 이상. 9급 X, 5급 X. 공무원은 7급 이상. 이렇게 됐고. 밑에 3번 자격시험에서는 양가로 2번에 봤었죠 아까? 동그라미 3번하고 학교 X 적어놔야 되고 학교가 없다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학교가 없구나 자격시험에서는. 그리고 옆에 4번 절차를 보시면 279페이지에서 4번 절차에서는 가로하고 알려주는 절차. 일을 맡겼대요. 업무 위탁이 위에 사람이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일을 맡기면 어디에 어떤 일을 맡겼는지 알려주래요. 알려주는 절차가 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교육이고 시험시행기관장은 자격시험이에요. 둘 다 국민들에게 알려주래요. 관보에 고시한다. 안 그러면 국민들이 궁금해서 미쳐버리니까 알려줘야지. 그리고 뭐 독자적으로 문제가 안 나오고 그냥 한두 지문 꼽사리만. 특히 학교가 어디에 있고 어디 없는지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돼요. 교육에서는 들어가 있고 시험에서 학교가 없다. 그렇게. 그 다음 이제 포상금이 별표죠. 얘가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 거. 계산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뭐 설명 자체 별짓 다 하니까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고요. 포상금은. 제목 제2절 포상금 뒤에 가로하고 시즌 1 적어놔야죠. 시즌 1. 이것도 적어드려야 돼. 이것도. 어떤 분들은 막 영어로 써놓고 막 장난 아니야. 시즌 1 이렇게 적어놓으면 된다고요. 시즌 2도 있으니까 얘는 시즌 1. 시즌 2는 어디 있을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있어요. 시즌 1이에요. 1, 2 나누고 있어야 돼. 시즌 1이다. 그렇게요. 자, 포상금은 뭐? 착한 일 하면 돈 주는 거. 뭐가 착한 일? 신고나 고발이 착한 일이에요. 고자질이 착한 일이다. 예. 파파라치예요. 누구를 신고 고발하는 건데요? 등록위반자를. 등록위반자. 자, 그래서 거기 279페이지에서 밑에
박스 2번 포상급 지급 대상자, 양가로 1번 등록하지 않고 중기업했대요. 무등록 중기업이네. 그래서 무등록 중기업 무. 사례로 나온 적도 있었죠. 예를 보니까 폐업한 후 중기업했다. 무등록 중기업. 등록 취소를 받고 나서 중기업했다. 무등록 중기업. 이렇게 무. 양가로 2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거, 자격증 위조 등록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고. 넘겨보니까 이제 양가로 3번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되어요. 양도되어는 두 가지가 있는 거니까 등록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그래서 등록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이렇게 네 가지죠. 빨리 읽어보면 어떻게?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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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 좀 빨리 읽어보면 뿅뿅 뿅뿅 네 가지 보상금 준다는 거죠. 뿅뿅 좀 급조해서 만들어봐서 좀 이상하긴 해. 제가 모함은 약간 좀 촉새 같잖아.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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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주는 거예요. 뿅뿅 네 가지만 시즌1에서는 뿅뿅. 무등록 중개업 양도되어, 부정한 방법 등록 양도되어. 양도되어가 두 가지가 있는 거니까 등록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무양무양 네 가지만 주는 거다. 무양무양 다른 건 안 주고 됐고. 그리고 280페이지 박스 3번에 포상금액 얼마, 한 건당 50만원으로 한다 정해졌네요. 50만원 이내 X, 50만원으로 한다, 건당 두 당 X.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가면은 N분의 1이에요. 두 당이 아니니까, 건당이니까. 약간 치사해도 혼자 가야 돼. 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누구 코에 붙여. 혼자 가야지. 건당 50만 원. 그리고 50만 원이니까 양가로 2번 50% 이내, 100분의 50 이내 국고 보조하죠. 100분의 50. 그 밑에다가 다행 적어놔야 돼. 어우, 다행. 벌써 외웠잖아. 50만 원이니까 50% 이내 얼마나 다행이에요. 30% 이내 그러면 어떡할 뻔했냐고. 정말로 헷갈리지. 50만 원이니까 50% 이내. 어우, 다행이다. 전액 보조 X, 협회 보조 X, 국고 보조. 포상금은 누가 주는 건데요? 등록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 지자체가 주는 거예요. 돈이 부족할까봐 국고가 대주래요. 국가에서 50% 이내. 4번 지급 절차를 보시면 양가로 1번 가장 중요하죠. 포상급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래요. 등록관청이 돈 주는 거니까 등록관청 위에다가 국장 X, 국장에게 포상급 지급 신청한다 X, 등록관청 무조건이에요. 달라고 안 하면 절대로 안 준다고요. 무조건. 그래서 등록관청에 내가 신고했어도 다시 신청은 꼭 해야 한다고요. 무조건 해야 돼. 포상급 지급 신청은 무조건이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등록관청은 포상급 지급 결정하고 1월 이내에 준다. 역시 뒤에 가로하고 시즌1 적어놔야죠. 시즌1. 시즌1이니까 1월 이내에 주는 거잖아요. 그럼 시즌2는 2월이죠. 그 정도 눈치는 채야지. 시즌1이니까 1월, 시즌2는 2월. 거의 내용이 똑같은데 그게 차이점이에요. 시즌1은 1월 이내, 시즌2는 2월 이내 주고. 아, 그렇구나. 그 다음 양가로 3번은 세 번째 줄에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를 하면 준대요.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뭘 안 주는 거죠? 불기소 무혐의 X. 요게 중요한 거죠. 이제 공소제기 기소유예 별게 다 넣어줘. 우리는 진짜 얘네들 혐의가 있는 거래요. 혐의가. 검사가 수사를 해서 혐의가 있대요. 죄를 범한 게 맞으니까 기소하는 게 공소제기.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지만 검사가 봐준 거예요. 검사는 죄를 범한 사람도 봐줄 수 있어요. 그게 기소유예예요. 혐의는 있는데도. 혐의가 있는 거. 그러니까 혐의가 있으면 돈을 주는 거고, 혐의가 없는 거 불기소 무혐의 같은 말이에요. 무혐의 불기소 처분. 얘네들은 혐의가 없기 때문에 돈 주는 게 아니에요. 불기소나 무혐의나. 혐의는 있어야 돼요. 공소제기 기소유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거죠. 공소제기를 했대요. 해서 이제 재판을 해요. 재판에서
무죄 판결 나왔대요. 유죄 판결 나오든 무죄 판결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돈 줘요. 이미 공소 제기했으니까. 공소 제기하면 재판에서 재판 결과 무죄 나왔다. 돈 줘요. 무혐의랑 헷갈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무죄 판결은 준다고요. 공소 제기 들어간 거니까. 그러면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대요. 돈 주나요? 준다고요. 왜 주는 거죠? 이미 공소 제기 이거를 한 다음이라고요. 공소 제기한 다음에 그 재판 결과는 상관하지 않겠다고요. 심지어 선고유예 나왔대요. 포상금 줄까요? 이것도 줘요. 왜? 재판 결과니까. 공소 제기해서 재판 결과가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집행유예가 나오든 선고유예 나오든 준다고요. 이미 공소 제기 한 거니까. 기소유예도 주는 거고 어떤 유예든 간에 포상금 다 줘요. 기소유예도 포상금 주고 집행유예도 포상금 주고 선고유예도 포상금 줘요. 이걸 또 헷갈리면 안 되죠. 뭐랑? 결격사유랑. 우리가 결격사유 할 때는 집행유예만 결격사유였는데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 할 때는. 근데 포상금 줄 때는 어떤 유예든 포상금을 다 준다. 왜 그러냐면 공소제기 이미 검사가 기소를 했거든요. 돈 준다고요. 그때 재판 결과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거예요. 또 주의사항은 무혐의인지 무죄 판결인지 잘 봐야 돼요. 낚인다고 이게. 무혐의는 안 주는 거고 혐의가 없는 거니까 무죄 판결은 주는 거고. 됐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양가로 4번 참고 밑에 하나의 사건에서 2인 이상 공동신고고 발급의 시간차가 없다. 둘이 같이 갔어요. 시간차가 없어. 그러면 균분이죠. 배분 방법 합의하면 그게 따라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합의가 없으면 균분 25만원씩. 근데 합의해오면 합의가 먼저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5분의 1, 을이 5분의 4를 받기로 했다. 그럼 그렇게 주면 된다고요. 합의대로. 그 다음 양가로 5번은 하나의 사건에 두 건 이상 신고 고발이니까 두 건이니까 어떤 상황이죠? 시간차가 있다. 한 건, 두 건. 두 건째는 안 준다. 뒷북이니까. 그래서 양가로 2번은 뒷북 금지. 뒷북. 포상금은 뒷북 치면 안 준다. 어떻게 하자? 앞북을 치자. 어떻게 치는지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앞북 치면 돼. 그래서 이미 행정기관에 발각이 됐대요. 발각된 다음에 신고고발. 줄리가 만무하죠. 뒷북인데. 두 건째도 뒷북이고. 그래서 모든 신고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준다. X. 뒷북 치면 안 준다고요. 포상금은 뒷북 금지. 그래서 시간차가 있나 없나를 잘 봐야 돼요. 시간차가 없다. 균분 원칙은 시간차가 있으면 먼저 한 사람에게. 그렇게. 그래서 포상금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세 번 나왔어요. 세 번 나왔는데요. 오늘 프린트 받으셨죠? 프린트 보시면 프린트에서 지금까지는 배분 방법에 합의가 없는 걸로 해서 나왔어요. 합의가 없는 걸로. 합의가 있는 건 나온 적이 없어. 세 번 나왔는데 세 번 다 배분 방법에 합의가 없었어요. 그럼 균분이었어요. 합의가 한 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물론 갑을 병에서 세 명도 나올 수 있어요. 세 명도 충분히. 근데 제가 세 명짜리 문제를 만들어 보니까 아 이게 장난이 아니야. 너무 복잡해요. 두 명까지는 만들만한데 세 명을 만들어 보니까 복잡하다고요. 이게 창작이 고통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 명보다는 두 명으로 하고 이제 배분 방법 합의하는 걸로 해서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요. 풀어보면 자 제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풀어야 돼요. 갑을 이렇게 적어놓고 먼저 갑 어떻게 했죠?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와 B예요. A가 한 건, B도 한 건, 두 건이에요. 부정한 방법 등록이니까 돈 주는 거죠? 무양무양 주는 거잖아. 무양무양 여기 부 무양무양 주는 거였으니까 부정한 방법 등록 주는 거예요. 근데 A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검사가 공소 제기한 거예요. 기소한 거. 돈 주는 거죠. 공소 제기는. 근데 무혐의는 안 주는 거네. 그러니까 갑은 A에 대해서만 50만 원. B는 쓸 필요도 없잖아요. 무혐의인데. 이렇게. 그다음. 을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C. 역시 돈 주는 거 맞죠? 무양무양. 무양무양. 그리고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부는 것 같아요. 네. 비가 온다 그러긴 했는데 와우
건물 가까이로 다니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간판이 되게 심하게 흔들리는데 간판들도. 네. 어쨌든 간판이 떨어지진 않겠죠 설마. 그렇게 우리가 재수 없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막고 그러진 않을. 네. 그 다음 을은 부정함으로 등록한 씨였어요. 씨는 무죄 판결 받았네. 안 주는 건가요? 아, 주는 거잖아요. 무양부양 주는 거고 무죄 판결은 상관이 없으니까 씨에 대해서 50만원 이렇게 적고 적으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갑과 을이 원래 문제는 포상금에 대해서 합의가 없었어요. 근데 합의를 했다고 치는 거죠. 어떻게? 갑이 5분의 1, 을이 5분의 4. 그럼 그게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합의가 없으면 균분인데 합의가 있으면 합의대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자 D였죠. 등록증을 대여니까 양도대여. 무양부양 주는 거죠. 그리고 기소유예니까 주는 거네. 어떻게 하는 거죠? 갑은 얼마? 10만원. 왜? 5분의 1이니까 얘는 5분의 4니까 40만원 이렇게. 5분의 1, 5분의 4 이런 식으로 합의해온다고요.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합의했다간 욕 뒤지게 먹어. 약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럼 5분의 1, 5분의 4 해야지 약분이 되지. 3분의 1, 3분의 2 그렇게 안 나온다고요. 아니면 5분의 2, 5분의 3 이렇게 10분의 1, 10분의 9도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약분이 되게 할 거 아니에요. 한다 그러면 친절하게 금액으로 합의하진 않을 거예요. 50만 원을 이렇게 나누게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됐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는 이 무등록 중개업이네. 무양부양 주는 거 맞잖아요. 무양부양 이 그리고 을이 신고했고요 먼저. 그 다음 갑도 이를 그 이후에 신고한 거예요. 갑 밑에다가 뒷북이죠. 뒷북 갑은 뒷북 그리고 콤마 찍고 아까비 적어놔야 돼. 아까비 아우 아까워. 간발이 치러 놓친 거 아니에요 지금.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갑은 쓸 필요가 없네요. 뒷북이잖아요. 아까비 아깝다고. 을만 이에 대해서 50만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죠? 또 유죄 판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유죄 무죄 판결 상관이 없고. 그리고 맨 마지막은 이 모든 게 다 뒷북은 아니었다. 만약에 정말 진짜 너무 치사하게 이 모든 게 발각된 후였다 그럼 다 빵원이에요. 너무 허무하잖아. 쇠가 빠지게 했더니만 다 발각된 후였대. 빵원씩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다 이렇게 나오죠. 신고 고발 전이었다. 전에 발각된 거 아니었다 뭐 그렇게 나와요. 맨 마지막은 뒷북은 아니었다 그런 말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하면 되는 거죠. 더하면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 때 저처럼 이렇게 해놓고선 갑을 써놓고선 순서대로 쭉쭉 해놓으면 되고. 이 문제 나왔을 때 이제 원래 시험 원래 나왔을 때도 작년에 틀리신 분은 없다고.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다만 이제 뭐 실수하시는 거죠. 무혐의 무죄 판결 깜빡하고 뭐 그런 거지.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된다고요. 무혐의는 안 주는 거, 무죄 판결은 주는 거 그런 것들 주의하면 되고. 그리고 배분 방법 합의가 있으면 합의가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주의하자. 또 나와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된 거고. 그 다음 284페이지에서 이제 수수료도 작년에 나왔었죠. 행정수수료 얘도 독자적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독자적으로 나온 것보다는 이제 한두 지문 꼽사리가 낄 거예요. 원래 독자적으로 이게 한 문제가 딱 안 나오면 이 수수료가 돈 내는 게 한두 지문 꼽사리는 항상 꼈어요. 근데 작년에 독자적으로 딱 나온 거죠. 가끔 그렇게 나와요. 이제 박스 1번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 총 6가지를 무조건 외우자 그랬죠. 근데 가만히 있어도 외워진다. 하도 많이 해서 빡세게 해서. 우리는 양가로 1번, 양가로 3번, 양가로 5번 세 가지를 필수로 외워야죠. 세 가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 양가로 1번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한대요. 시도지사가 지자체 조례. 양가로 3번 등록 신청한대요. 지자체 조례. 양가로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한대요. 지자체 조례. 나머지는 증들 재교부 자격증 등록증 신고필증을 재교부할 때 돈 내는 거죠. 재교부할 때 증들을 처음 받는데요 공짜. 자격증 처음 받는다 공짜. 재교부는 돈 내는 거고. 그래서 양가로 1번 3번 5번 세 가지만 기억하자. 시험 보는 거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세 가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고, 나머지는 증들 재교부고. 그런데 요거는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자,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한대요. 자격시험. 요때 이 시험에 응시하면 이게 원칙이니까 얘가 시험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응시하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는 이 지자체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게 문제.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 우리가 지자체 선거할 때 두 명 뽑는다고요. 광역, 기초. 그럼 조례도 두 가지가 있어요. 시도 조례, 시군구 조례. 둘 다 맞진 않대요. 한 가지만 맞대요. 뭐가 맞을까요? 앞을 보시라고 했잖아요. 시도지사. 시도지사니까 시도조례가 맞고 이건 틀리죠. 액수. 앞을 보면 누가 뭘 하는 거나 아니면 누굴 찾아갔나 앞을 보면 된다고요. 시도지사니까 시도조례. 요땐 시군구조례 그럼 틀리죠. 또 등록신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찾아가서 등록신청을 해요. 등록신청할 때는 얘를 찾아간다고요. 역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라. 맞다고요. 맞아요. 근데 지자체 종류가 역시 몇 가지다? 두 가지.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 그럼 조례도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맞진 않다고요. 둘 중에 한 가지만 맞는데 이땐 뭐가 맞죠? 맞췄어요. 앞을 보면 되잖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시군구 조례. 이게 아니고 둘 다 지자체 조례 이렇게 나오면 그냥 맞아요. 고민할 필요 없다고요. 또 지금까지 시험은 그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확히 표현해 맞다고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시도지사면 시도조례,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조례. 이렇게 앞을 보면 되겠다. 지자체 종류가 두 가지인데 앞을 보고서 결정하면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285페이지에서 박스 2번에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수 있어요. 예외 국장이. 그럼 국장은 조례 X 자기가 정해버려요. 국장이 더 높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정하는 거지 조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박스 3번 자격시험 또는 자격증 재교부 업무에 위탁되어 있는데 자격증 재교부 업무는 현재 위탁이 안 돼 있죠? 업무 위탁이 두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교육이랑 시험이랑. 아, 시험은 업무 위탁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시험만 보면 되겠죠.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시험만. 시험이 현재 업무 위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위탁 받은 자 아랫사람, 위탁한 자 윗사람,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두 번째 줄 위탁 받은 자 아랫사람, 위탁한 자 윗사람, 아랫사람이 윗사람 얻는 게 승인. 시험은 세 가지가 다 있네요. 원칙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한대요. 지자체 조례, 시도조례. 예외 국장이 시험 시행해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조례 따라가지 않고. 또 지금 업무 위탁이 돼 있다고요. 그럼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다. 그렇게 시험은 세 가지가 다 있다. 시험은. 근데 난 도저히 모르겠는데. 아니, 그럼 뭐만 284페이지 아까 그거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돈 내는 거 그 여섯 가지만 잘 기억을 하자. 일단은 그것도 사실 잘 안 되거든요. 돈 내는 거 몇 가지? 딱 여섯 가지. 다른 건 돈 내는 거 없다 그랬어요. 휴업신고 공짜, 폐업신고 공짜, 지정신청 공짜, 다 공짜. 돈 내는 건 딱 여섯 가지만. 시험 보는 거, 등록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나머지는 증들 재교부. 그렇게 그것만이라도 됐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프린트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를 잘 보세요. 제가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그냥 질문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뭐였죠? 문제가 몇 4번 문제죠? 4번 문제. 4번 문제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라는 거예요. 조례가 정하는 거. 그러면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할 때는 지자체 조례가 맞다고 여기 원칙. 근데 예외 국장이 시험 시행하면 돈 내는 건 맞지만 그건 조례는 아니라고 그랬죠. 조례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건 아니라고. 이거 답이 아니죠. 그거는 X인 거죠.
조례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국장이 시험 시행할 때도 공짜는 아니라고요. 돈을 내는데 조례가 정하는 돈 내는 게 아니라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낸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요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조례가 정하는 돈 내는 거니까, 예?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은 뭐 지자체 조례인데 국장이 시험 시행하면 그 조례 아니다. 그렇게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이해되시죠? 네, 문제만. 문제를 잘 보셔야 한다고요, 문제를. 그냥 돈 내는 거 골라라. 그럼 그것도 답이죠, 그냥. 근데 돈 내는 거 고르는 게 아니라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돈 내는 거 골라라. 그런 거였으니까. 문제를 잘 보셔야 한다고요.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 됐고.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286페이지에서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문제 안 나오니까. 가볍게 제끼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혹시 몰라요.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 286페이지 고유식별정보가 주민번호 처리가 수집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대요. 이런 법조문이 있을 때만. 그래서 국가기관은 항상 국가기관 관련 법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라는 법조문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주민번호 수집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 주민번호 적어넣어요. 등록신청할 때도 주민번호 적어넣어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라는 법조문이 있어서. 근데 일반 사기업에 회원 가입할 때 그냥 일반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할 때 주민번호 적지 않아요. 생년월일만 주민번호를 풀로 다 적으면 그게 불법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수집이 안 되거든요. 일반 사인들은 사기업은 혹시 적은 적이 있으면 그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앞에 생년월일만 하고선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하는 거지 주민번호를 풀로 적게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일반 사기업은. 국가기관은 가능하다 그게. 왜냐하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라는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그런 개념인 건데 뭐 우리랑 상관이 없으니까 국가기관 상관 있는 거니까 문제가 안 나오죠. 이제 288페이지에서 협회로 넘어가 보면 협회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 많게는 두 문제까지 최근 들어서 두 문제가 잘 나와요. 얘는 무늬만 공인중개사협회라 그랬어요. 무늬만. 실질은 개업공인중개사협회예요. 골 때려요. 그냥 공인중개사래요. 시험 붙은 거예요. 이제 시험 붙었으니까 나 협회 회원으로 가입해야지. 그게 안 돼. 나 공인중개사인데 협회 회원이 안 돼요. 중개업을 하고 있어야만 협회 회원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업공인중개사협회 실질은 중개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냥 공인중개사는 협회 회원이 안 돼요. 그래서 289페이지 박스 1번에 설립의 임의성이 있죠. 양가로 1번을 보세요. 주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289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1번에 그냥 공인중개사 X 그냥 공인중개사는 협회 회원 될 수가 없다.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그리고 부칙 나오는 중개인도 포함. 중개인은 심지어 자격증도 없는데 협회 회원 될 수 있대요. 중개업을 하고 계시니까 옛날부터 중개업 했으니까 쭉 하시는 복덕방 하시는 분들은 중개업을 하고 계시니까 협회 회원 돼요. 자격증이 없는데도 중개인은. 그리고 협회 설립을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또 설립할 때 양가로 2번 뭐도 된다. 복수협회 설립도 된다. 복수가 배에 물 찬 게 아니라 그랬어요. 복수는 뭐다? 여러 개 둘 수 있다고요. 안 둬도 되고 여러 개 둬도 되고 자기 마음들. 그리고 양가로 3번 협회의 회원 가입이 강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미 가입주의예요. 이것도 가입해도 되고 가입 안 해도 되고. 옛날에는 협회 한 개를 무조건 만들고 한 개만 그리고 협회 회원으로 무조건 가입을 했어야 됐어요. 중개업 등록을 하면 좀 자율성을 둬야지. 무슨 공상단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협회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여러 개 만들어도 되고 회원 가입도 자유다. 완전히 다 자유로 맡겼어요. 그렇게. 박스 2번 협회의 성격 양가로 1번 법인으로 한다. 무슨 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사단법인. 그래서 양가로 2번에 사단법인이다. 그래서 사단법인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거고요. 재단법인 X, 조합 X.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사단법인. 그리고 비영리죠. 양가로 3번. 비영리다 보니까 중개업 등록이 안 돼요. 중개업은 못하고.
협회가 중기업 할 수 있다. X. 중기업 등록이 안 되니까 중기업 못해요. 비영리 사단법인이잖아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리고 사단법인이니까 총회가 있는 거고. 총회. 양글 5번. 사법인이고 공법인이 아니다. 국가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협회의 성격 아닌 거 참고에 나오네. 친목단체 아니고 재단법인 아니고 조합도 아니고 공법인도 아니고. 특히 친목단체 X. 협회에서 친목 보이면 바로 X. 산악회, 등산회, 개모임.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먹방계 그런 거 아니라고. 꽃놀이 가고 그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됐고. 친목단체 아니다. 협회에서는 친목 보이면 바로 X.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이제 넘겨보시면 290페이지에서 설립 과정인데요. 설립 과정. 요게 중요하죠. 협회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일단 설립 과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 또 뭐가 중요하죠? 뒤에 공제사업이 중요해요. 293페이지에서 박스 2번의 공제사업 두 가지가 중요하고. 자, 설립 과정만 지금 빨리 보고 좀만 쉴게요. 290페이지 쉬우니까 설립 과정 네 가지인데 처음에 정관을 작성하죠. 정해진 약속. 법인 만들 때 시작은 항상 이거예요. 정관 작성한다. 정관 작성. 발기인. 법인 만들겠다고 일어선 사람 300명 이상이 정관 작성을 해요. 정관에다가 다 서명날인 쭉 다 하는 거예요. 정관에다가. 그럼 두 번째. 정관을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요. 창립총회는 설립 과정에서만 등장해요. 설립된 다음에는 사원총회예요. 설립 과정에서는 창립총회 의결. 그러니까 정관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정관 좋은데 통과. 그러려면 회원 600명 이상이 출석을 하고요. 이 창립총회 600명이 서울에서만 다 왔대요. 그러면 안 돼요. 골고루 봐야 되는데 서울에서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 도에서는 20명 이상씩 인천 20명 이상 경기도 20명 이상 충북 20명 충남 20명 대전 20명 골고루 다 주의사항 특광도에서 20명 이상 X 특별시는 따로 빼고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100명 이상 나머지 광도가 20명 그리고 출석 과반수로 통과시켜요. 무엇인가를 의결 결정 통과시킬 때는 출석 과반수예요. 참여한 사람 출석 과반수로 정관 통과시키고 그 다음 세 번째 협회는 비영리니까 국장이 살펴봐요. 비영리가 맞네 라고 인정해주는 게 인가예요. 인가를 받으면 성립되진 않거든요. 근데 인가를 받긴 받아요. 시험에 뭐라고 나오죠? 허가 X 인가 비영리가 맞다고 국장이 인정해주는 거예요. 인가. 인가 받고 마지막 네 번째 등기해야 돼. 설립 등기를 마치면 그때 성립된다. 성립되는 시기는 등기시예요. 인가 받고 등기하면 성립된다. 뭐가 중요하죠? 숫자. 우리는 무조건 숫자가 중요한 거. 발기인 300명 창립총회 600명 바꿔서 나오겠죠. 그리고 서울에서 100 나머지 광도에서 20명 이런 숫자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숫자를 무조건 잘 외우고 있는 게 핵심. 그래서 뭘로? 그림으로. 어떻게? 빨리 그리면 되죠. 발기인 300명 발바닥을 잽싸게 그리자. 발바닥 이렇게 그리고 발 300 3 눈썹 이제 좀 진하게 그려야 돼. 눈썹은 이유는 아실 거야. 왜 진하게 그렸는지. 눈썹 300 300 팔긴 300명 600 눈동자 600 창 창문이면서 이빨 되잖아요. 600창 예, 600창 이 사람 이름이 120이다. 사람 얼굴 됐으니까 101섭 동생 자세히 보면 닮았다. 120씨 곱슬머리 닮았잖아. 102니까 동생이겠죠. 서울에서 100 광도에서 20 그림 그리는 순서가 중요하다. 나중에 이 그림은 진짜 잘 기억하세요. 근데 그림을 어디다가 써먹는지를 몰라갖고 우왕장 하는 거야 지금. 그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 저처럼 말로 하면서 발바닥 잽싸게 그리고 발 3
백, 육, 백, 창. 창문이면서 이빨. 600 창. 이 사람이는 120이다. 서울에서 100, 광주에서 20. 그런 것들. 그림들. 얘는 뭐였죠? 공. 시집가는 확인설 명상이 아니다. 이렇게. 둥그니까 공. 시집가. 확인설 명. 밝은 명. 쌍이 아닌 거. 말로 설명하는 건 아니래요. 공. 시집가는. 또, 얘랑 비슷한 거. 연. 이응. 연. 수교육은 10. 2, 10, 6, 8룬, 8룬. 연, 수교육 시간, 12, 16이다. 이런 거였고. 그죠. 그림들이 많다고. 그림들이. 헷갈리면 안 되고. 연수교육은 그림이 하나 또 있어, 사실은. 연수교육은 이거. 교육. 기억이죠? 교육.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50인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 받지 않으면, 5, 100만원. 교육이니까 기억. 받지 않으면 X. 5, 100만원. 무슨 교육?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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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으로 신고할 때 같이 그려봐요. 또 이따가. 그러니까 그림들을 그릴 때 그냥 대충 그리면 영혼 없이 그리면은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 말로 하면서 좀 이제 그려봐야 돼. 응?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290페이지 설립과정 그 옆에다가 그림 하나 그려놓자. 발산백. 600창. 이 사람 이름 120. 서울에서 100, 광주에서 20. 그런 거고. 양그릇 3번 밑에 참고는 인가다. 인가. 설립 허가가 아니라 설립 인가. 인정해 주는 거. 비영리라고.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 됐고. 좀 쉬었다가 협회의 구성이랑 나머지 좀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좀만 쉴게요.